사람이 어떤 일에 헌신하게 될 때까지는 분명 망설이는 순간이 있게 마련입니다. 하지만 확실하게 자신을 헌신하는 순간엔 신도 움직이죠. 헌신하지 않았다면 결코 발생하지 않았을 온갖 종류의 일들이 일어나고 꿈조차 꾸어볼 수 없었던 물질적 지원과 만남, 예측하지 못했던 사건 등이 우리에게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가 의식적으로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간다면 온갖 지원과 실제적 지지가 따라옵니다. 이러한 진리는 목표를 기록하는 행위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죠. 설사 기록한 목표들이 실제로 이루어질 것 같지 않아도 그러한 성취의 증거가 전혀 없는 경우에도 이는 마찬가지입니다. 가능성을 믿고 자신의 꿈을 기꺼이 기록하는 것은 목표 성취를 향해 나아가는 첫 계단입니다. 계단을 밟을 것인지 아닌지는 오로지 당신의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유명한 사람들에게도 춥고 배고팠던 시절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시절을 미래를 위한 준비 단계라 생각하며 꿈을 잃지 않았죠. 짐 캐리는 배우가 되겠다는 청혼의 꿈을 품고 미국으로 왔지만 너무나 가난해서 한동안 집도 없이 지내야 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헐리우드에서 가장 높은 언덕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수표책을 꺼내어 거기에 출연료라고 쓰고 스스로 자신에게 $10,000를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5년 후 짐 캐리는 영화의 출연료로 $1,700만 지급받았죠. 유명한 만화가 스캇 애덤스 역시 기록이 지니고 있는 특별한 힘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목표를 기록으로 남기면 구체적 결과가 다가온다. 그는 항상 말했습니다. 애덤스는 공장의 말단 직원이었지만 사무실 책상에서 하루에도 몇 번씩 낙서를 하곤 했습니다. 난 신문에 만화를 연재하는 유명한 만화가가 될 거야. 이렇게 하루에도 15번씩 그렇게 써내려갔습니다. 거절당하기를 수백 번. 마침내 애덤스는 한 신문사와 만화 연재 계약을 맺게 되었죠. 그리고 지금껏 썼던 문구를 난 세계 최고의 만화가가 되겠다로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문장을 하루에 15번씩 쓰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그 두 번째 꿈도 이루어졌죠. 애덤스는 이렇게 하나의 목표가 이루어진 후에 바로 아래 다음 목표를 적어놓는 방식을 이용했습니다. 지금도 그의 수첩엔 과거에 이루었던 목표들에서부터 앞으로 이루어야 할 목표들이 쭉 적혀있죠. 한때 식당 종업원으로 일했던 오프라쇼의 단골손님 수지 올만. 그녀는 대형 금융투자사에서 성과에 대한 압박으로 시달릴 때 이렇게 종이에 적었습니다. 나는 젊고 강하고 똑똑하다. 최소한 한 달에 $10,000는 벌 수 있다. 매일 아침 회사에 가기 전 반복해서 적곤 했죠. 그리고 목표를 달성한 후에도 계속해서 그 말을 행운의 부적처럼 입에 달고 다녔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난 두려워하는 대신 맞서기로 했어요. 능력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버리고 무엇이든 가능하다고 생각하기도 했죠. 그리고 그건 기록을 통해 구체화되었습니다. 어느 날인가 아들이 손에 종이 한 장을 들고 내게 다가왔어요. 방 청소를 하다가 찾았다고 하더군요. 2년 전에 썼던 건데, 그런데 정말 신기한 일이었어요. 그 목록에 적혀있는 일이 전부 다 이루어져 있었으니까요. 그걸 썼다는 사실조차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말이죠. 그렇습니다. 사실 그런 일들은 나를 비롯한 우리 모두에게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내 인생의 기념비적이었던 하루, 뉴욕의 브로드웨이에서의 내 책의 사인회, 오페라 극장의 무대 뒤에서 플라스토 도밍고를 감상하고 수백만의 청취자를 대상으로 라디오 인터뷰도 했습니다. 그 바쁜 하루를 보내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난 까맣게 잊고 있었던 기록장 하나를 발견했었죠.
그리고 거기엔 그날 경험한 그 놀라운 일들이 적혀 있었죠. 영화 꿈의 구장엔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내가 야구장을 지으면 그들이 올 거야. 이것은 바로 목표를 기록해놓고 달성할 수 있다 믿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목표에 관해 적는 것은 기록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삶에 관한 메시지. 누구는 일기를 쓰기도 하고, 누구는 손에 잡히는 것 아무것에나 아이디어를 적기도 합니다. 형식이나 형태는 아무런 상관도 없고, 오직 지켜야 할 규칙은 날짜를 기록하는 것 뿐이죠. 매일 기록해도 괜찮고, 단 한 번의 기록도 괜찮습니다. 그것들은 모두 효력을 발휘합니다. 결국 좋은 일은 일어나게 마련이죠. 이 강력한 믿음, 그것이 필요한 자세입니다. 삶은 그저 당신이 기록한 대로 펼쳐집니다. 자, 이제 출발해 보세요. 믿음을 가지고 당신이 원하는 곳을 향하세요. 나중에서야 머리를 쥐어짜지 말고 지금 바로 자신만의 목표를 담은 그런 목록을 만드세요. 커피숍에서 여유를 부리던 안락한 집에 있던 지금 당장 기록하세요. 종이를 앞에 두고 머뭇거리지 마세요. 목표가 너무 거창해서 그래서 실현될 수 없을 것 같아 포기하고 싶더라도 무조건 기록하고 별표를 해두세요. 그건 아직 달성되지 않은 살아있는 목표의 표시이죠. 원하는 것이 너무 많다 움츠려들지 마세요. 달성할 수 있는 구체적 수단이 전혀 없더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기록하세요. 그렇게 계속해서 적으세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 소원들을 원하는 만큼 길게 적으세요. NFL의 그 저명한 코치 루 홀츠, 그는 1966년에 이런 작업을 했습니다. 그의 나이 28, 실업자에 돈 한 푼 없고 아내는 셋째 아이를 임신한 상태. 하지만 사랑하는 아내의 착한 권이 그에게 용기를 북돋아줬습니다. 책에는 이렇게 써 있었죠. 죽기 전에 달성하고 싶은 목표를 지금 당장 적어보라. 스스로의 삶에서 무언가 특별한 일을 해본 적 없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나 또한 그랬죠. 그래서 전 도전했어요. 그 목표를 적었던 것이 그때 할 수 있었던 일 중 가장 쉽고도 간절한 일이었습니다. 가족에 관한 것부터 직업, 취미생활까지 그는 모든 목표들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백악관 만찬에 초대받고 투나잇쇼에 출연하고 교황을 아련하고 노틀담 대학의 수석 코치가 되고 올해의 코치로 선발되고 그리고 NFL에서 우승하고 항공모함에 착륙해보고 홀인원과 스카이다이빙. 누가 봐도 28살의 백수에겐 꿈만 같은 일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홀츠의 홈페이지엔 그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처음 적었던 107가지의 목표 가운데 103가지의 목표가 달성되었죠. 이것이 과연 그냥 우연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누구도 할 수 있습니다. 그저 마음껏 꿈꾸고 그 속에서 순수하게 비현실적인 자유를 만끽하세요. 킬리만자로를 등반하든 병원을 지어 기부하든 특허를 획득하든 TV에 출연하든 그 모든 걸 하세요. 그 어떤 거창한 목표라도 괜찮습니다. 돈과 시간에 구애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이 그 목표를 설정하면 좋은 일은 결국 일어나게 마련입니다. 그 기대를 항상 가지고 산다면 불안과 두려움에 굴복하지 않고 그 기대를 끝까지 유지할 수만 있다면 결국 수많은 우연을 가져간 그 필연들로 그 목표는 상상이 현실이 될 것입니다.
우연이란 것도 당신의 무의식이 세상을 향해 보낸 메시지일 뿐이죠. 그것은 믿음이 현실로 나타나는 동시성이며 우주로부터의 메시지, 우리가 파동을 발산해서 끌어오는 끌어당김, 그리고 신의 개입. 하지만 그 무엇이든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은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이며, 아무리 어렵고 힘든 순간조차 당신 삶의 거대한 계획은 계속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삶은 결국 우리가 책임지는 것이지만 분명 그 어떤 커다란 힘이 우리 모두를 각각 인도하고 보살피고 염려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소원을 적는 행위는 우주에 신호를 보내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의식이며 그 문장 하나로 스스로와 세상을 향해 신호등의 초록불처럼 앞으로 나아가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트랙에서 출발 신호를 기다리고 있죠. 준비, 출발. 좋았어, 필연들이여 일어나라. 당신은 세상을 향해 메시지를 보내고 세상은 당신에게 화답합니다. 당신의 뜻을 알았어요. 지금 노력 중입니다. 기쁨으로 믿고 기다리세요. 두려움과 불안 따위에 쓰러지면 안 됩니다. 스스로 무엇을 원하는지 모를 때, 원하는 걸 달성하지 못할까 두려울 때, 계속해서 적으세요. 가장 똑똑하고 총명하고 부유한 그런 사람에게 큰 승리는 오지 않습니다. 진정 큰 승리는 넘어질 때마다 그렇게 다시 일어나는 사람에게 오는 것입니다. 목표를 기록하다 보면 목표가 왜 이루어지지 않는지에 대한 의심이 생깁니다. 의심은 마음속에 불협화음을 만들어내고 결국은 당신의 계획을 지연시키고 멈추게 할 수도 있죠. 여기 제닌의 경험을 통해 공포와 감정을 다루는 방법을 배웁니다. 어느 날 제닌에게 열망이 생겼습니다. 외국에 머물며 그곳의 언어와 문화를 배우고 싶다는 소망. 하지만 현실의 벽엔 통장에 잔고가 없고 대출금에, 직장을 떠난다면 다시 취직하기가 어려울 것 같았죠. 그래도 제니는 기록을 시작했습니다. 그 결심이 크든 작든 장기 계획이든 단기 계획이든 실현 가능성이 있어 보이든 환상에 가까워 보이든 그 무엇에도 구애받지 않고 순서 없이 기록해 나갔죠. 프랑스어와 독일어를 구사하게 되고 해외에 거주하고 여행을 떠날 계획을 세우고 실천한다. 친구를 좀 더 깊게 사귀고 배관 작업에 대해 배우고 체중을 줄이고 몸무게를 유지한다. 자신의 목표를 읽어보다 제니는 세 번째 목표, 즉 해외에 거주하는 그 계획을 사실은 두려워하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소망을 다시 한번 적었죠. 난 유럽에 가서 살고 싶고 유럽을 여행하고 싶다. 그리고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제니는 몇 개월 동안 일기를 쓰며 자신의 의지를 계속 재확인했습니다. 처음엔 그것이 가능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죠. 목표가 너무 큰 것 같기도 하고 현실에 무책임한 것 같기도 하고. 하지만 그렇게 낙심할 때에도 제니는 기록을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적었습니다. 난 우울하고 지쳤어. 미래에 대한 걱정 때문에 불안하고 잠도 잘 오지 않아. 초조하고 날 신뢰할 수도 없고 불안해. 목표가 점점 흐릿해지는 것 같아. 그리고 제닌에겐 가장 필요한 문제, 돈이 없었습니다. 직장에서 휴가를 얻는다 해도 그건 무급휴가. 왜 미지의 세계 때문에 현실을 떠나야 하지라는 회의감이 들었죠. 그렇게 그녀는 그런 걱정 또한 계속해서 기록해 나갔습니다.
하지만 그러자 거기서 한 가지 놀라운 변화가 시작되었죠. 그 두려움을 기록하면서부터 두려움과 열망이 공존할 수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그 두려움을 정확히 마주보지 않고 그저 피상적, 감정적으로만 대했었다면 제니는 스스로 꿈꿨던 그 목표에 대해 스스로 시도조차 해보기 전에 그만두었을 것입니다. 아마 이건 많은 사람들에게 익숙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하고 싶은 일이 있다 한들 그것에 대해 자세히 기록하고 생각해보기도 전에 그저 처음 느껴지는 두려움에 시작도 하기 전에 그만두고 맙니다. 하지만 제니는 그 두려움을 기록하면서부터 이것 아니면 저것 그런 극단적 사고방식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죠. 조금씩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우울과 낙심의 감정을 일기에 쏟고 나면 아주 조금이긴 했지만 진전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두려움과 불확실성의 감정의 바다에서 헤맬 때도 유럽에서 살아본다는 그 목표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제니는 조금씩 준비를 해나갔습니다. 아직 현실은 불가능해 보였지만 각종 서류 작업을 하고 매일 밤 프랑스어를 공부했죠. 그리고 모든 것이 준비되어야 하는 최종 기한을 정해놓고 거기에 따라 움직였습니다. 외국 대학의 수강 신청서를 제출하고 유학 생활을 위해 준비해야 할 목록을 조금씩 채워나가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건 기록의 힘이었죠. 기록을 계속함으로써 눈앞에 장애물로 보이는 것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그걸 감내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충격의 수위를 조절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즉 두려움과 불안 대신 평정심을 가지고 고작 장애물 때문에 목표를 포기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불안감을 기록하고 근심에서 벗어나 자기 삶의 관찰자가 될 수 있었죠. 만일 근심을 표현하지 않았다면 그건 점점 자라나 그녀의 결심과 꿈을 뒤덮었을 것입니다. 무대에 처음 설 때 사람들은 대부분 두려움을 느낍니다. 하지만 이런 종류의 두려움은 새롭고 힘든 일을 추진하는 과정 속에 항상 내재되어 있는 것이죠. 그 위험을 감수하지 않는다면 어느 곳에도 갈 수 없습니다. 두려움을 직시하고 극복하는 건 목표를 얻기 위한 필수의 과정인 것이죠. 두려움을 기록한 이후 그 커다란 힘, 그것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제니는 자신의 믿음으로 끌어당김을 시작했던 것이죠. 여행에서 돌아온 후 직장을 다시 가질 수 있을지 확신이 없었지만 그것이 열망을 막을 수는 없었고 제니는 결국 휴가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그 힘이 작동했습니다. 처음엔 인사 담당자의 전화에 제니는 좀 우울했죠. 어리석은 선택은 한 것은 아닐까. 제니는 처음에 자신이 해고될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담당자의 입에서 나온 말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제니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시했습니다. 유급 휴가에다가 유학을 가 있을 동안에 일정한 학업의 경비까지.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돌아온 후에 최소 2년 동안 근무를 해달라는 것이었죠. 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그건 바로 제니이 꿈꾸던 일이었죠. 전 30대 초반의 젊은 교사였어요. 유급휴가는 경력이 많은 고참 교사에게나 주어졌는데 주로 연구 목적이었죠. 제 열망이 담당자를 움직였던 걸까요? 게다가 돌아온 뒤에 다시 일도 할 수 있고 제니는 결국 꿈을 이루었습니다. 그 두려움을 기록한 것이 제니에게 어떤 효과를 가져다 줬을까요? 부정적 기운들은 간직하고 있으면 하나도 득될 게 없어요. 그걸 기록하면서 부정적 에너지를 쏟아내고 그 기운이 정신이나 신체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처음에 전 너무 의기소침해 있었죠. 만약 그 두려움을 기록하지 않았다면 결국 휴가를 신청하지도 않았을 거고 유급 휴가는 더욱 받을 수도 없었겠죠.
기록하지 않았다면 해고당할 각오까지 하면서 떠날 계획은 하지 못했을 거예요. 일기를 펼 때마다 유럽에서 살고 유럽을 여행한다는 그 구절을 보게 됐죠. 그 목표는 늘 그 페이지에 있었기 때문에 항상 살아있었어요. 중간중간 실망감에 시달릴 때도 기록은 계속됐고요. 그렇게 기록하고 나면 여행의 여러 가지 즐거움을 떠올릴 수가 있었어요. 그렇게 부정적 감정이 없어진 후엔 제 목표가 주는 즐거움에 대해 기록했어요. 돈이 없고 직장을 포기해야 한다고 해서 여행의 즐거움을 상상할 수 없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제니의 경험을 통해 얻어야 할 교훈은 바로 기록을 통해 근심을 묶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꿈과 두려움을 기록하면 할수록 목표는 가까워집니다. 모든 조건이 수월해질 때까지 기다린다면 어쩌면 기회는 영원히 오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은 원하는 일이 저절로 생기기만을 바라고 있어요. 하지만 인생은 그렇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좌절감으로 쉽게 꿈을 포기해버리고 꿈이 이루어질 거라 믿지 않는 거죠. 하지만 누구든 할 수 있습니다. 두려움을 기록하세요. 어떤 큰 목표를 기록할 때면 거의 즉시 두려움이 따라오는 걸 느낄 겁니다. 그 두려움을 쫓기 위해선 그걸 머릿속에 남겨두지 말고 바로 기록하세요. 기록을 통해서 꿈과 두려움을 분리시킬 수 있습니다. 그것이 기록될 때라야 그 두려움은 비로소 현실적인 문제가 됩니다. 마음속의 허상의 두려움이 아닌 현실적 문제가 됐을 때 그 해결책은 반드시 나옵니다. 그저 머릿속 마음속에 그 근심을 넣어두고 있다면 그건 너무나 막연해서 결코 해결책을 찾을 수가 없죠. 당신의 두려움을 기록하고 그것을 휘저으세요. 그리고 기쁨의 장을 만들어 봅니다.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두려움에 반대되는 상황을 기록해 보세요. 난 최고고 난 성공할 거고 나에겐 그럴 능력이 있고 동료들은 나를 감탄의 대상으로 바라보고 난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 두려움에 반대되는 상황에서 긍정의 에너지를 얻습니다. 그 에너지는 결국 새로운 생각을 열어주죠. 오히려 두려움을 통해 우리는 해결책을 찾습니다. 더 이상 두려움은 우리의 발목을 잡는 존재가 아니죠. 꿈을 실현시키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를 때, 다음 단계를 알지 못해 방황할 때, 오도 가도 못할 상황에 처해 있을 때, 그러면 일단 적어보세요. 어떤 말이라도 괜찮습니다. 심지어 무엇을 써야 할지 모르겠다와 같은 문장도 좋습니다. 그저 펜을 움직이세요. 목표에 차질이 생기면 화가 나고 상황을 통제할 수 없게 되면 분노가 치솟죠. 하지만 그 화와 분노의 이면엔 실상 두려움이 존재합니다. 꿈을 포기하게 될지 모른다는 그 두려움. 이러한 분노의 경우에도 내는 기록으로 그 위기를 벗어났습니다. 회사에서 일하던 팀장의 퇴사로 내는 갑자기 자신의 존재를 다시 입증해야 했죠. 그녀는 너무나 화가 났습니다. 10년이나 일한 회사인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했던 모든 일들을 구구절절 늘어놓아야 한다니 마치 새롭게 입사원서를 쓰는 것 같았다 했죠. 그리고는 몇 시간에 걸쳐 자신의 분노를 써나갔습니다. 그렇게 모든 분노를 다 기록하고 나자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분노의 저변에 깔려있는 두려움의 감정을. 난 두려웠어요. 두려움으로 꼼짝할 수가 없었던 거였죠. 직장을 잃을까봐가 아니라 내 명예에 금이 갈까봐 두려웠어요.
내가 너무 작고 중요하지 않은 존재라 그런 느낌이 들었고, 지금껏 직장에 헌신했던 것들이 쓸모없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사람들에게 잊혀질까봐 두려웠죠. 내는 또 그 두려움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내 편인지 아무도 믿을 수 없어. 바보처럼 보일까봐, 가치 없는 사람처럼 보일까봐 두렵다. 그렇게 모든 두려움을 기록하고 나자 점점 마음이 진정되기 시작했습니다. 두려움은 줄어들고 해결책을 찾고 싶었죠. 자신의 두려움에 번호를 붙이고 각 두려움에 대해 응답을 달았습니다. 난 실패할 거야. 글쎄, 전혀 시도하지 않는 것보단 실천하는 게 낫지. 바보스럽고 가치 없는 사람처럼 보일 거야. 그런 위험은 언제나 존재하는 거고. 하고 싶은 일이 뭔지 모르겠어. 가장 많이 경험해본 그 분야부터 시작해보자. 하고 싶은 일을 생각해내더라도 그걸 내가 해낼 수 있을지 모르겠어. 한 번에 한 단계씩 밟으며 장점을 발견해봐. 해결책을 모르겠어. 아직 배우지 않았을 뿐이야. 알고 나면 정말 간단한걸. 내는 그렇게 해답을 달면서 자신을 다시 객관적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내 능력은 무엇일까? 그렇게 내는 자신이 회사에서 공헌했던 일들을 자세히 기록하고, 그러자 연봉에 있어서도 자신감 있게 적어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녀는 회사를 그만둬야 할지도 모른다는 그 불안감에서 벗어나 계속 일하며 보너스까지 받게 되었죠. 내는 회사 일이 풀려 정말 기뻤지만 더욱 좋았던 건 해답이 떠오를 때까지 기록하기가 자신의 생활에 미친 영향 때문이었습니다. 목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을 때,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다 생각될 때 펜을 들고 기록해보세요. 해답이 떠오를 때까지 기록해보세요. 페이지를 가득 채우고 또 페이지를 가득 채우고, 그렇게 계속 기록하면 당신은 그 페이지를 온전히 소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자신의 힘과 스스로 창조한 해결책을 볼 수 있게 될 겁니다. 무언가 갑자기 짠 하며 나타나는 그 순간까지 계속 기록하세요. 바로 그 순간 상황이 바뀔 것입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멈추지 않고 기록하는 건 일종의 명상과 같다고요.